오늘은 제가 이번에 구매한 맥북 에어 M1에 대해서 왜 샀는지 이유와 패션 디자이너로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잠깐 비전문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한국에 이제 출장을 가야 할 일이 있어서 쓸만한 노트북을 사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M1 칩을 탑재한 새로운 맥북 에어가 나왔다고 해서 리뷰를 엄청 많이 봤어요. 아무래도 리뷰어들이 굉장히 전문적이시고 영상도 잘 만드시는 영상 분야 쪽에 직군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리뷰를 하는 기준도 프리미어나 파이널 컷 같은 영상 프로그램을 중심적으로 얼마나 빠른지 렌더링 속도를 기반으로 설명을 해주시던데, 저는 사실 영상 프로그램보다는 일러스트나 포토샵을 주로 쓰는 그래픽 쪽 디자이너 직군으로 사실 그 부분이 제일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의 리뷰가 많이 없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고민했던 몇 가지 포인트와 비슷한 고민을 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맥북 에어 16기가 램을 골랐고요. 프로와 에어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분들, 또는 8기가 램과 16기가 램의 사용 차이가 궁금하신 분들, 혹은 에어패드 프로가 맥북을 대체할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 저 역시 같은 질문을 가지고 많은 리서치를 해보고 또 그간 직접 써본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저는 최근에 회사에 새로 들어가면서 맥 미니 M1 8기가 램을 받았습니다. 저는 집에서 메인으로 쓰고 있는 좀 오래된 아이맥이 있는데, 새로운 맥 미니를 접해보니 정말 신세계일 정도로 엄청 빠르더라고요. 그런데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조금 효과가 많이 들어간 파일을 열거나 그 파일을 수정할 때 자주 램이 없어서 실행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작업할 때 한두 개의 파일만 열고 작업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일러스트레이터 파일도 한 대여섯 개 정도를 동시에 켜놓고 할 때도 많고, 그 와중에 포토샵도 켜서 양쪽을 오가며 작업할 때가 많아요. 정리하자면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 엑셀, 파워포인트, 스포티파이, 그리고 인터넷 등등의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사실 여기서 일러스트레이터와 포토샵은 그때마다 사용하는 파일의 차이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디자인 특징상 헤비한 패턴이나 고화상도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보통은 꽤큰 사이즈의 파일을 돌리는 편이에요. 그런데 8기가 램으로는 아무래도 힘들어 하더라고요. 맥미니 8기가를 사용한 지한 4일 만에 램 업그레이드를 해달라고 회사에 말을 해서 고맙게도 16기가 램으로 교체를 받았습니다. 으로 일을 하는데, 컴퓨터를 쓰시는 분이라면 작업의 효율성과 정신 건강을 위해서 16기가 램으로 가는 걸 무조건 추천합니다. 제가 예전에 8기가 맥 에어를 샀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작업하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조금 막 그렇게 큰 파일을 열지 않아도 항상 프로그램을 끄라고 메시지를 받았는데, 지금 나온 8기가 M1은 확실히 그때보다는 더 작업의 효율성이나 그런 게 빠르고 더잘 되긴 합니다. 16기가 맥 미니를 새로 받아서 사용해 본 체감 후기를 말씀드린다면, 뭔가 램을 두배 업그레이드 한다고 해서 컴퓨터가 두배 빨라지진 않는다는 점, 이게 참 야속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파일을 열 때, 세이브할 때 버벅거림은 똑같이 있었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제가 앞서 말한 이 일을 실행할 메모리가 부족합니다라고 자꾸 떴던 파일은 16기가 맥 미니에서 그런 메시지 없이 잘 넘어갔습니다. 그때서야 아 그래도 업그레이드한 보람이 있구나라고 느꼈는데요. 그 이외에 그렇게 막
빠르거나 했던 그런 효과는 사실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다잉램이라는 말이 있듯이 한두 가지 프로그램에서만 판단하기보다는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할 때 더 많이 동시에 돌릴 수 있다는 게 아마 쓰다 보면 결코 무시 못할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이렇게 작아요. 대박. 나는 되게 큰 건 줄 알았는데 요즘은 진짜 다 작게 나오나 봐요. 딱 손에 들어오는, 그리고 색깔을 제가 까만색 살까 빨간색 살까 되게 고민을 했는데 빨간색 사길 잘한 것 같아요. 그냥 되게 빨간색이 되게 은은하게 이렇게 빛을 받으면은 약간 반짝반짝한 그런 빨간색입니다. 되게 예쁘네요. 안에는 이런 게 들어있고요. 와, 이거 되게 유용하던데. 이렇게 둘 다 C타입으로 되어 있는. 제가 되게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이드카인데 이게 옆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와, 그러면은 제가 보는 이 스크린을 이쪽으로 옮겨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쪽에서 일을 하면서 이쪽에서 또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화면을 약간 양면으로 쉐어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하겠죠? 이 화면을 여기다가 불러올 수 있어요. 또 약간 이쪽에서 보면서 이쪽에서 그림을 그린다거나 아니면 뭐 엑셀 식 같은 것도